그래서 JCN에서 메인보드와 CPU를 대여를 받았어요. 후, 집에 와보니까 택배가 이렇게 보내줬는데 CPU, 메인보드, 그리고 호우, 그래픽카드까지 대여를 해줬네? 와우. 잠깐만. 오, 예. 네, 이렇게 JCN에서 CPU와 메인보드를 대여를 받았어요. 목보기를 상당히 튼튼하게 감아, 뭐? 아, 저한테 보내주려고 이렇게 네모를 가끔씩 택배기사님들이 현관 비밀번호 몰라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데 제 이름이 아니라 전화를 받으면 네, 거기 플레이시님이죠? 그렇게 하는데 아, 왠지 아이디로 부르는 거는 적응이 안 된다랄까? B660M 어로스 프로 그리고 CPU는 어? 여기에도 플레이신 포스트잇이? 그렇다면 먼저 저의 똥손 누명을 벗겨줄 12500 CPU부터 살펴보죠. 들어봤을 때 묵직한 걸 보면은 지난번과 동일하게 일반 쿨러가 같이 들어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원산지를 보면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처음 보네. 뿔딱이 걸리면은 소용이 없죠. 열어보면 뭐 설명서는 지난번에도 봤으니까 CPU를 보면 느껴져요. 4000 클럭의 냄새. CPU는 앞면은 이렇게 그리고 뒷면은 이러한 모양으로 생겼고요. 12400과 12500의 차이점은 CPU 클럭이 조금 더 올라가고 내장 그래픽이 달라졌다는 거. 하지만 그 이외에 제가 알아보고 싶은 건 과연 램 오버클럭도 더 잘 먹을 것인지 그거는 이따가 알아보기로 하죠. 모든 것은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쿨러는 뭐 지난번에도 봤으니까 뭐 그다지 신기하진 않겠지만은 일단은 한번 보고 가죠. 역시 뒤에는 이제는 구리심 쿨러가 됐고요. 다음은 메인보드. 그리고 안쪽을 보면 M.2 SSD에 쓰이는 부품, SATA 케이블 2개, 그리고 매뉴얼 간단하게 들어가 있네요. 먼저 메인보드를 살펴보죠. 먼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전원부촌 방열판, 히트파이프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고요. 하지만 위쪽의 방열판 크기는 오, 방열판 크기는 준수하고 위쪽은 그리고 옆면의 방열판 크기도 와우, 이 부분이 플라스틱이 아니라 통으로 된 그냥 알루미늄이라 통짜 알루미늄? 우와, 이거는 마음에 드네요. 그래, 플라스틱 같은 거 필요 없이 이렇게 통짜 알루미늄으로 만들으라고. 그리고 IO 포트 쪽을 보기 전에 왼쪽 아래 여기를 보면 Q플래시 바이오스라고 써있는 버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이오스 플래시백 기능이라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다가 화면이 안 나와도 이걸로 복구시킬 수가 있습니다. IO 포트 쪽을 보면 HDMI DP 포트 내장 그래픽 출력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M.2 SSD 단자도 살펴보면 방열판은 이러한 모양으로 뒷면에 서멀패드 붙어있고요. 근데 방열판을 메인보드에 결합하는 방식이 조금 특이한 게 오른쪽을 보면은 이 부분을 걸고 나사를 한 개 조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여기 M.2 단자에 방열판 부분을 오른쪽부터 먼저 이렇게 먼저 끼워준 다음에 왼쪽에 있는 나사를 끼워주게 돼 있네요. 지난번에도 M.2 SATA3 방식은 장착이 안 됐었는데 이 녀석은 어떤지 매뉴얼을 봐보면 오, 근데 매뉴얼을 보니까 다 한글로 돼 있어요. 와우, 보통 영어로만 나오는데 다른 언어 없이 그냥 통째로 한글만. 그래, 한국에 왔으면은 야 한글을 할 줄 알아야지. 그렇지. M.2 SATA3 방식은 사용이 불가능하고 NVMe 방식 SSD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네요. 아니, 기술의 발전은 왜 이렇게 빠르냐고. 그럴 줄 알고 지난번에 사용했던 SSD를 아직 메인 컴퓨터에 장착을 안 해놨죠. 하, 역시 나의 철저한 준비성.
SSD를 살짝 내려주고, 네, 이렇게 장착이 됐네요. 그리고 CPU 장착. 새해부터 3600클럭을 뽑는 사람이 있다? 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 녀석이 4000클럭으로 저의 누명을 벗겨줄 거니까요. 모든 것은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CPU 장착은 살짝 놓고 온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놓고 걸쇠를 내려서 이쪽에 있는 커버는 그냥 내리면 빠진대요. 대부분 이렇게 이것도 몇 번 해보다 보니까 안 놀라게 되네요. 처음엔 소리 커가지고 엄청 놀랐는데 이렇게 조립을 하고 CPU 쿨러 서멀은 뒷부분에 기본적으로 빨라져 있으니까 그대로 장착을 해줄게요. 올려서 제대로 장착을 했다면 핀이 이런 모양으로 고정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뒷면을 봐도 핀과 핀 사이에 튀어나와 있어서 이렇게 고정이 된 거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이런 모양으로 돼 있으면은 제대로 고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CPU 핀은 위쪽에 있는 회색으로 된 CPU 팬에 꽂아주면 되고요. 그리고 테스트 벤치에 장착을 해보면, 이거 댓글로 테스트 벤치 모델명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FB-AC-01이라는 모델이에요. 근데 그다지 테스트 벤치로는 추천을 못 하겠는 게 메인보드 뒷부분 홀이 크지 않아서 메인보드를 장착한 상태에서 쿨러를 바꾸려면은 뒤에 백플레이트를 못 붙여요. 그렇기 때문에 또 메인보드를 띄어낸 다음에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벤치용으로만 사용하기에는 그다지 적합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바이오스 플래시백으로 업데이트 먼저 해줄 거니까 전원만 연결해주고, 바이오스 플래시백, 기가바이트에서는 뭐 Q플래시라고 부르나 본데 저는 그냥 바이오스 플래시백이 편하니까 아무튼 USB 하나만 있으면은 CPU나 램을 아예 연결하지 않아도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가능해요. 먼저 USB를 가지고서 기가바이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F4 버전이 최신 버전인 것 같으니까 이거를 먼저 설치를 해줄게요. 바이오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방금 전에 연결한 USB는 포맷을 FAT32로 포맷을 해주는 게 호환성이 제일 좋고요. 다운로드 받은 바이오스 파일을 압축을 풀어주고, 필요한 건 바이오스 파일 하나, 바이오스 파일 이름을 gigabyte.bin으로 변경을 해준 다음에 이름을 변경한 바이오스 파일을 USB에 복사해줍니다. 그리고 바이오스 파일이 들어있는 USB 메모리를 빼서 이걸 그대로 IO 포트 쪽을 보면, 이쪽에 빨간색으로 된 포트를 보면은 바이오스라고 써있어요. 여기에 끼워주고 플래시 버튼을 눌러보면 네, 방금 껌빡이는 게 꺼져서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끝났어요. 먼저 부팅 테스트를 해볼 거니까 내장 그래픽에 연결을 해서 테스트 준비 완성! 파워 온! 오, 부팅을 하니까 이쪽에 LED가 나와요. 이것도 한번 봐볼까? 조명을 끄고 LED를 살펴보면, 오, 이렇게 칩셋 쪽에 가장자리에 LED가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부팅된 바이오스 화면을 보면 CPU 12500, 램 2개, 그리고 SSD 정상적으로 모두 인식이 됐어요. 좋아 좋아, 순조롭고. 그렇다면 윈도우를 세팅하고 오죠. 새해부터 오버클럭 뽑기를 하신 여러분,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저는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네요. 이 방법만은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메인 컴퓨터 MSI Z690 보드랑 교차 검증. 맨땅을 팠다가 다시 메꾼 다음에 맨땅을 다시 또 팠다가 메꾸는 그런 느낌? 여러분, 비슷한 장면인 것 같지만 데자뷰입니다. 데자뷰. 자. 오케이, 그렇죠. 여기 빈자리에 12500을 다시 쿨러를 파워 온.
이제 12,500 이 녀석이 제 손을 타서 진짜 뿔딱이냐 아니면 메인보드 때문에 안 된 것이냐 이제는 결과가 말해줄 겁니다. 최대 부팅을 찾아줄 거니까 메모리 타이밍을 먼저 18181838550 뒤로 나와서 메모리 클럭은 먼저 3600부터 부팅을 해보기로 하고 램쿨링 되고 있으니까 램 전압은 일단 빵빵하게 1.6부터 시작해봅니다. 아, 설마 3600도 안 되는 건 아니겠지. F10 누르고 엔터. 그렇지, 일단은 기어 1에 3600 클럭 부팅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100씩 올려가지고 한 단계씩 어디까지 올라간지 테스트를 하면 될 것 같은데 3700 클럭? 오케이, 그렇지, 3700 클럭도 부팅이 됐어요. 그렇다면 3800? 3800도 윈도우 진입이 됐고 그렇다면 3900은? 지난번에 제 영상의 댓글로 달려있던 게 일반 CPU를 Z690 메인보드에 달면은 내장 그래픽 오버클럭이 가능해질 것인가 그걸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그것도 어차피 당김에 테스트를 해보고 가죠. 내장 그래픽만 사용할 거니까 그래픽카드는 잠깐 빼주기로 하고 내장 그래픽만 연결을 해서 과연 K모델이 아닌 일반 CPU를 Z690 보드에 달면 내장 그래픽 오버클럭이 가능할 것인가? 내장 그래픽 배수 설정이 29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35 설정을 하면 아 역시 자동으로 29로 조절이 되네요. K모델이 아닌 일반 CPU는 Z690 보드에 달아도 내장 그래픽 오버클럭 되지가 않습니다. 램오버를 풀었으면 이것도 풀어달라고. B660 보드에 K CPU를 달면 내장 그래픽이 오버클럭이 될 것인가? 이렇게 내장 그래픽만 연결을 해주고 바이오스에 들어와서 만일 35를 해... 아... 안 되는구나. KCPU를 끼워도 뭐 제가 22 누른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무조건 21로 바뀌어요. 23을 해도 21, 24를 해도 21, 25를 해도 21. KCPU를 끼워도 B660 보드에서는 내장 그래픽 오버클럭까지 막혀있네요. 진짜 딱 램 오버클럭 하나만 풀어준 거구나. 이제 여기 있는 12900을 다시 메인 컴퓨터에 가져오고 메인 컴퓨터에 달려있는 12500을 다시 여기에 가져오고 또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오, 드디어 마침내 기가바이트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됐어요. 가장 최근에 나온 FOA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결론적으로 램 오버클럭 이제 잘 됩니다. 바이오스 초기화 상태에서 바로 해볼게요. 기본 화면에서 F2를 누르면 어드밴스 모드로 가는데 현재 비다이램 두 개랑 외장 그래픽을 끼워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처음 해줘야 될 거는 외장 그래픽이 끼워 있어도 기본 상태가 내장 그래픽이 활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내장 그래픽을 안 쓴다면 꺼주면 됩니다. 세팅에서 IO 포트 쪽에 들어가서 그래픽이 활성화돼 있는 거를 비활성화 해주면 꺼집니다. 그리고 램 오버클럭을 바로 해볼게요. 현재 KCPU가 아닌 논 K 모델들은 SA 전압이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램 오버가 대부분 최대 3600 정도가 한계예요.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비다이램 2개, 최대 부팅 램 클럭만 찾을 거니까 램 전압은 1.5 넣어줄게요. 그리고 램 타이밍은 최대 램 클럭을 찾아줄 거니까 먼저 풀어줄게요. 18, 18, 18, 38, 그리고 50 뒤로 나와서 기어 모드는 기어 1으로 그 다음은 램클럭인데 어차피 논 K 모델들은 SA 전압이 현재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4000 이상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3800부터 100씩 내려가면서 테스트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고 F10 누르고 엔터. 방금 전에 입력한 대로 기어 1으로 3800 클럭 부팅이 돼요. 이거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기 전에는 3400 클럭 이상 절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바이오스 업데이트 한 방에 그냥 다 잘 됩니다. 이 영상도 제 하드 한 구석에 공개가 되지 못할 뻔했는데 아무래도 KCPU가 아닌 논 KCPU의 한계상 3800 클럭이 안정화가 되진 않아요. 만일 해보면 네 이렇게 12초 만에 막 오류가 나와요. 그래서 클럭을 조금씩 내리다 보니까 Z690 보드와 동일하게 3600 클럭에서 안정화 가능했어요. 그리고 램 타이밍 같은 경우는 메인 램 타이밍 기준으로 13133434320으로 그리고 커맨드 레이트도 1T까지 가능했어요. 그리고 세부 램 타이밍도 제가 세팅을 했는데 세부 램 타이밍 세팅해 놓은 거는 제가 통과했던 저장 값을 여기서 로드로 불러오게 되면 제가 통과했던 세부 램 타이밍 네 이렇게 모두 입력을 해서 1T로 통과 가능했어요.
이 세브램 타이밍은 제가 댓글로 달아놓을 테니까 따라 해보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대로 입력해놓은 거 바로 윈도우 또 부팅을 해볼게요. 3600클럭에 1T로 세브램 타이밍까지 모두 적용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TM5도 통과했는데요. 지금 돌리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제가 통과했던 스크린샷을 보여드리면 네, 방금 전 조건 그대로 TM5 통과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기 전까지는 야 이거를 램 오버클럭용으로 추천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됐는데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고 나니까 이제 램 오버클럭 잘 됩니다. 그리고 현재 논K CPU들은 KCPU에서는 조절이 되는 SA 전압이 논K CPU는 조절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SA 전압만 어떻게 조금 더 조절이 된다면은 램클럭 4000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마더보드 제조사 공통으로 SA 전압이 조절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제시언을 통해서 SA 전압을 조절할 수 있게 어떻게 바이오스를 바꿔줄 수 없느냐 이거를 요청해 봤는데 이게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저도 확실히는 잘 모르겠네요. 혹시 이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전 보드사 최초로 SA 전압이 조절이 된다면 이거 대박일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전 보드사 최초로 SA 전압이 조절이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그렇다면 램 오버클럭을 했으니까 게임을 돌려봅니다. 장비 강화를 했으면 데미지가 얼마나 들어가든지 확인을 해봐야 제맛이죠. 테스트는 늘 하던 대로 5가지 세팅을 가져왔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제시언에서 대여해준 지포스 3090 어루스 마스터를 사용했고 프레임 영향 최소화를 위해서 캡처보드를 사용해서 녹화했어요. 먼저 배틀그라운드, 안티, 텍스처, 거리 울트라 나머지 매우 낮음, 국민 옵션, 차량 이동과 교전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3분 동안의 프레임 측정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조금 빨리 돌려볼게요. 결과를 보면 역시 12세대의 특징답게 하이 프레임이 더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이 테스트 풀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테스트 풀 영상의 링크가 있으니까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다음은 리그 오브 레전드. 저사양 게임이니까 매우 높음 옵션. 저는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에 대해서 아예 모르기 때문에 인터넷에 있는 리플레이 파일을 받아서 3분 동안 프레임 측정했어요.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여기서 빨리 돌려서 결과를 확인해볼게요. 결과를 보면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는 5800X 세브램 타이밍 세팅 프레임이 더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했어요. 리그 오브 레전드 테스트 또한 풀 영상은 댓글에 있으니까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로스트 아크. 다이렉트X 11을 적용하고 엔비디아 제어판에서 수직 동기화 해제. 인게임 그래픽 옵션은 상 프리셋으로 일괄 설정했어요. 테스트 구간은 오브젝트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검은빛 평원의 구간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로스트 아크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테스트하려고 접속하니까 점핑권? 이런 걸 한 개 주더라고요. 점핑권을 적용하니까 인게임에 나오는 컷신을 대부분 바로 볼 수 있게 됐어요. 로스트 아크를 원래는 게임을 하라는 거지만 벤치마크 용도로 사용해보는 것도 괜찮을 듯 해요. 여기 검은빛 평원 구간에 오브젝트가 많이 나와서 명목을 확실하게 걸어주거든요. 아무튼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이것도 빠르게 돌려봅니다. 결과를 보면 로스트 아크 또한 12500의 하이 프레임이 더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 또한 테스트 풀 영상이 궁금하다면 댓글에 있으니까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프리미어 프리뷰 속도입니다. 4K 30p로 촬영한 영상 5개 정도가 겹쳐있을 때 마우스로 구간 이동을 해서 화면이 얼마나 빨리 뜨는지 확인해봤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UHD 770 퀵싱크 사용이 훨씬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 영상 편집용이라면 반드시 내장 그래픽이 있는 모델을 구입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텔 내장 그래픽은 프리뷰 속도뿐만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인코딩을 걸었을 때도 내장 그래픽과 외장 그래픽이 동시에 로드가 걸리면서 두 개 모두 사용해서 하드웨어 인코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동시에 사용해서 하드웨어 인코딩이 되면 시간 단축이 어마어마하게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8K AV1 코덱 동영상을 내장 그래픽 가속으로 돌려봤어요. 내장 그래픽 하드웨어 가속으로 CPU 사용률 10% 정도로 잘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텔 내장 그래픽은 영상 편집할 때 퀵싱크 가속으로도 쓰이고 유튜브 풀옵션 가속 잘 되고 외장 그래픽 카드가 고장 났을 때 어디가 고장인지 파악하기 쉬워지고 그래픽 카드를 고칠 때까지 임시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면 저라면 내장 그래픽이 있는 모델을 고를 겁니다. 아무튼 이번 테스트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